안녕하세요, 키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암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도 옛날에 이걸 몰랐을 때는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얘네들한테서 나는 냄새가 암내인 줄 알았어요. 그때는 아, 쟤네 왜 이렇게 안 씻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정말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커민을 알게 되면서부터 이게 암내가 아님을 알게 되었어요. 얘네도 씻어. 근데 향신료 때문에 그 냄새가 몸에 배어서 나는 거였어요. 이게 뭐냐? 여러분 양꼬치 드셔보신 적 있으시죠? 거기 가면은 찍어 먹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씨앗 같은 건데 벼처럼 생겼죠? 요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인도 음식점에 가도 밥다 먹고 나서 입가심하라고 씹으라고 이런 걸 줘요. 이거 씹으면 무슨 맛이 나냐? 민트 맛도 나면서 깨맛? 고소함도 좀 있는 그런 맛이거든요. 아, 제 친구의 말을 빌려보자면 그 말보로 멘솔을 깨랑 같이 볶음 깨랑 같이 씹어 먹는 맛이라고 했어요. 그게 정확화됐어. 아무튼 그런 맛인데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 제가 인도 비행을 갔었어요. 인도 크루랑 같이. 그때 얘가 주머니에서 뭘 자꾸 꺼내서 먹는 거야. 그래서 너 자꾸 뭘 주섬주섬 먹니? 맛있는 거? 나눠 먹어야지. 나도 한입 줘. 이렇게 해서 딱 봤는데 씨앗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라고 했더니 이건 꾸민이라는 건데 나 다이어트 중이라서 이거 먹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좋아? 그럼 나도 먹어야지. 하면서 한입 먹어봤어. 근데 치약 맛이 나는 거예요. 그게 오묘한 방향제의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살이 빠진다고? 라고 했더니 얘가 지방을 미친 듯이 태운대요. 그래서 인도에서 이 다이어트 하는 애들은 이거 그냥 갖고 다니면서 먹는데요. 아니면 요리할 때 무조건 볶아가지고 이렇게 넣거나 그냥 생으로 넣거나 해가지고 먹고 무쳐서 먹고 그냥 어디서나 카레에서도 뿌려 먹고 그냥 다 뿌려서 먹는데요. 이게 왜 좋냐? 소화에도 좋고 이거를 먹으면 그 몸에 있는 지방간 뭐 고혈압 이런 거를 싹 없애준대요. 내가 야 이거 좋은데? 해가지고 먹어봤거든요. 근데 안 좋은 점이 하나 있어. 이게 뭐냐? 이걸 먹으면 나에게서 그들의 체취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그런데 몸에는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인도 애랑 같이 씨앗을 주섬주섬 먹고 있으니까 이집트 애들도 오고 오만 애들도 오고 해가지고 이게 주섬주섬 같이 주워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니네도 이거 알아? 라고 했더니 이집트 애가 완전 위풍당당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온 거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 이집트 출신이구나. 근데 이집트 애가 하는 말이 자기네 할머니는 이거를 봉지채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계속 주섬주섬 드신대요. 그래서 제가 아 할머님이 다이어트 하시는구나 라고 했더니 무슨 소리야? 치매에 되게 좋고 이게 칼슘이 되게 많대요. 그래가지고 이걸 그냥 계속 드신다고 골다공증 예방하신다고. 그래서 골다공증에도 좋구나. 그럼 나도 먹어야겠는데 냄새가 너무 두려운 거. 그리고 이게 모로코에 가보잖아요. 그러면 거리 걸어 다니면 이 냄새가 되게 많이 날 거예요. 모로코 음식에도 이게 되게 많이 들어가. 그 후에도 다른 비행에서도 이걸 먹는 크루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너 이거 다이어트 때문에 먹어? 아니면 너 치매 때문에 먹어? 막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너 치매 때문에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젊어서 이렇게 했더니 월경이 불순하대요. 한 이게 비행을 시작하다 보면은 시차가 바뀌고 이게 몸 생활 리듬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월경이 되게 불순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한달 건너뛰고 두달 건너뛰고 이러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먹으면 다시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많은 효과가 있구나. 근데 냄새가 너무 심해. 이거 먹고 나면 진짜 그 냄새가 나거든요. 그들의 향취를 느낄 수가 있어요. 내 몸에서. 그래서 제가 냄새고 나발이고 나도 한번 다이어트를 이걸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많이 먹어봤는데, 이거 어떻게 먹었냐면, 팝콘 주워 먹듯이 이거 열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씨앗이 나와. 이렇게 생겼거든요, 씨앗이. 벼처럼 생겼죠? 그냥 입이 심심할 때, 팝콘 먹고 싶을 때 대신 그냥 요거 새처럼 있잖아요. 참새처럼. 하나씩 이렇게 주워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맛이, 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른 거 먹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좋다는 걸까? 아무튼 몸에 있는 내장 지방을 분해해준다니까. 요즘에도 먹어요. 내장 지방도 없애주고. 좋다니까. 입도 개운해지니까. 간식 대용으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맛이 이색적이라서. 여러분 고수나물 아세요? 고수나물 드시면 퐁퐁맛 나는 거 아세요? 세제맛. 그때 한번 먹었을 때 문화 충격을 이거 먹으면 한번 더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세제는 아닌데 방향제 맛?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계속 먹다 보면 중독이 돼가지고 저 이제는 고수나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계속 먹다 보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런 애들한테 나는 냄새는 향신료 냄새지 얘네의 암내가 아니다.